서울의 한 공원.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레티년 씨도 보이는데요. 베트남의 고향인 레티년 씨는 올해 1월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나이 22살. 아직 젊은 나이지만 남편의 든든함에 반해 주저없이 결혼을 선택했는데요. 그녀는 단란한 가정의 주인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말이지만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이름 송편. 레티년 씨의 송편 빚기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잘 빚은 반죽에 속을 채워넣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모양을 내보는데요. 처음 해본 솜씨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쁘고 가지런한 모양의 송편을 완성합니다. 아, lần đầu tiên khi tôi nhìn làm cái bánh này thì cảm giác rất đơn giản, nhưng khi làm rồi thì mới cảm nhận được là nó cũng không đơn giản như mình nghĩ. Nhưng mà tuy hơi phức tạp một tí nhưng mà thực sự là tôi cảm thấy rất rất thú vị. 보면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이 보여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한국 생활에도 아직은 적응이 되지 않아갖고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오래 왔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 데에는 제가 도와주고 자매로 네, 좀 네, 친하게는 지내고 있어요. 대형 윷던지기에 한창인 레티년 씨.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한 번 더. 처음 경험해 보는 한국의 민속 놀이들. 여럿이 힘을 합쳐 상대팀과 대결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머, 오늘 미스코리아 동대문 구청 선발되어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다 이뻐? 노래 자랑 시간. 레티년 씨가 속한 다문화 가정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인들의 무대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는데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응원. 레티년 씨에겐 무대에 서는 것만큼이나 즐겁고 신나는 경험입니다. 다음 날 레티년 씨가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는데요. 친구와 만나 무언가를 상의합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주소이랑 우서 시장에 가요. 한국에서 처음 맞는 명절. 추석 장보기에 친구와 함께 도전해보는데요. 시장에 막 들어선 레티년 씨. 명절 준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생선을 이곳저곳 살펴보며 신중하게 골라보는데요. 2만 원 주세요. 아직은 어려운 장보기. 그런 레티년 씨를 시장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우리나라 추석을 같이 또 맞이하고 그러니까 또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잘 고향에 못 가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종류가 다양한 한국의 명절 음식. 그 중에서 한 과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먹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가끔 남편과 함께 오는 시장. 그래도 레티년 씨에겐 아직 낯선 곳인데요. 친구와 함께 걷는 시장길 위에 하나씩 추억을 쌓아갑니다. Tôi nhìn cái gì cũng cảm thấy lạ lẫm mà không biết là phải chuẩn bị và mua những cái gì để chuẩn bị cho Tết Trung Thu này. Thực sự là rất khó.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 과일. 사과를 하나 둘 집어보고 봤던 사과를 다시 보고 정성스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먹고 싶은 과일은 많지만 차례상을 위해 다른 과일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번엔 나물을 탈 차례. 어느 정도 사야 적당한지 모르는 레티년 씨. 주인 아저씨가 친절히 도와줍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자 레티년 씨의 손은 어느새 무거워졌는데요.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은 레티년 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즐거운 이유. 바로 고향처럼 따뜻한 가족이란 이름의 새집과 그녀와 늘 함께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한가운 이웃이세요. TBS 리포트입니다.